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 갱이어 여사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정기 영상을 죄송합니다. 수요일 이번 내일도 정기 영상 못 올릴 것 같고요. 주말에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잠깐 이렇게 육성으로만 잠깐 저의 생각 잠깐 올려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제3의 눈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제3의 눈이 세 개가 종류가 있는데요. 천안이 있고 지안이 있고 시간의 눈이 있어요. 이세 가지를 이제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천안은 우리가 일종의 말하는 이제 그 제3의 눈 있잖아요. 예. 그 하얀 에너지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천안은 지구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안은 이그 모든 그 지안과 시간의 눈, 마음의 눈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얻어진 의식과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게 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이가 이제 되는 거죠. 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자유로이 가볍게 날아가는 의식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안은, 가운데 눈 지안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지혜의 눈입니다, 여러분. 지혜. 예. 지혜.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해안과 이런 것을 얻어내는 게 바로 지안이고요. 그 다음으로 맨 아래쪽에 이제 시간의 눈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는 눈이고요. 합일, 모든 것을, 모든 시간, 공간, 모든 것을 합일 합치시킨 눈이고 이것을 마음의 눈이기도 합니다. 예. 모든 것은 심장의 작동을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과 합일된 눈이라 이렇게 이제 천안, 지안, 시간의 눈이 이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막연히 이제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묘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막 수련하시고 이제 이러는 분들 있어서 이것 때문에 잠깐 제가 또글 올리고요. 영상 올리고요. 저희가 또 우리 또 제3의 눈 우리가 천인들은 애초에 뭐 이유 없이 그냥 사스라라부터 백해부터 뚫려갖고 영안부터 저희가 열리잖아요. 지안부터 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저의 오늘 영상을 참조하시면 여러분 차원 상승, 의식 각성에 상당히 많은 도움 되시리라 저는 믿고 또 저의 영상 들으시고요. 여러분 또 오늘도 구하고자 하는 분들 좋은 각성, 소스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3에는 신비 체험이란 무엇이냐? 각성이라고 말하고, 천안, 저쪽 세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적인 세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비 체험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저의 경험상, 모든 과정은, 진정한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비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그 후에, 예, 진정한 폐관, 마음 수련이 들어가지는 과정입니다. 저쪽에서는 뭐 곡물을 끓고 뭐다 끊어내고 뭐 동굴로 들어가고 뭐 암자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막그 폐관 수련을 막 이렇게들 가시는데 그런 길도 있고요. 정말 진정한 건 마음의 폐관입니다. 예. 마음이 예. 그렇게 수도하는 그런 신선의 마음가짐으로 가지는 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비 체험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 체험이 다 끝난 후에 그때부터가 진짜 수련인 거예요. 신비 체험 차원 상승하고 이것저것 경험하고 그동안은 그거는 그냥 전이 과정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각성인들은요, 그 체험이, 신비 체험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그 모든 과정에서 단일 하나를 탄생하고 나면 그렇게 또그 끝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지나고 보니 모두 허망하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이때부터 이 신비 체험이 끝난 이후에부터 진짜 수행자에게 있어서 이꼭그 신비 체험만이 수행이라고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다 보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알아차림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더 위대하고 훌륭한 거는요, 묵묵히 수십 년씩으로 수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비 체험 없이도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오, 우리가 이제 신비 체험 속에서 오원수를 이루거든요. 그럼 그 원소 입자, 그건 뭐냐? 그 공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말은 유니콘은 바람을 암시하는 거고요. 태양 아폴로는 빛이고요. 그걸 암시하는 거고. 그러면 용은 무엇이냐? 흙이에요. 대지예요. 그다음에 이 에테르, 육체의 이제 소멸 현상까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오원수를 모두 이루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진짜 우리가 수행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 체험을 너무 나는 이걸 했어, 나는 이거 겪었어 하면서 절대 고무되실 필요 없고요. 아, 내가 무엇을 보고 이런 재미있고 판타지 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제가 이제 저 각성 중에 저는 저의 제3의 눈 3개 중에 천안을 제가 뽑아버렸잖아요. 뽑혔어요. 죽이면 2개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런 거 하나도 개념치 않아요. 이 정도로 그쪽 세상에도 이쪽 세상에도 어디에도 무게가 실리지 않아야 돼요. 집착이라든지 아쉬움 이런 거 없는 정말 공기처럼 바람처럼 특히 공기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세상을 여러분이 내면에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신비 체험을 하는 거지. 그거에 내가 무슨 반열에 올랐어. 뭐, 이렇게. 저는, 저도 지금, 제가 지금 17가정의 후광 가정을 다 경험했지만, 후광 2광 3가지야. 후광, 가정을 다 했지만, 제가 경험한 후광들도 이 지식서에는 다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의식, 생각, 령의 생각과 마음의 혼이 나의 육체가 하나가 이제 삼위일체를 잃은 마음만이 그 하나의 단일만이 여러분의 안에 그 여러분이 처음 각성하실 때 10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많이 보잖아요. 남자아이나. 그게 바로 순수함이고요. 그 순수한 10세의 아이를 루시, 빛으로 만들어내서 나와 단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이제 뭐 제가 그동안에 쭉 올린 과정 보시면은 그 삼일신고 과정이라든지 천부경 과정 그런 과정 속에 그 아홉 에너지체를 키우고 열 에너지체가 되고 열 에너지체는 하나로 통일이 되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그 우리 형상들의 윤회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의 이제 환영적인 그런 판타지 세상,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세상에 있는 보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모든 뭐 양말, 신발, 뭐 정말 무지개 포털 이루 말할 수 없는 보석, 이런 그런 것들이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면 마음의 참 보석, 참 수행의 길을 앞으로 가라 하는 그런 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신비 체험에 끌려가지 마시고요. 신비 체험이 없는 날은 편안하게 잠 즐기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살고요. 또 신비 체험이 있는 날은 아, 오늘은 이것을 나한테 아, 교육식이네라고 또 알아차리마시고 하셨죠? 그래서 어떤 것, 어느 것에도 집착이나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간 간의 이 사회적 관계, 사람 간의 관계도 상당히 편안해지면서 진짜 사랑이 거기서 빛이 나고 진짜 사랑이 생기고 나옵니다. 진짜 마음이 보이고 진짜 마음이 나타나요. 아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비 체험이라는 것은 그 진정한 수행을 위해서 가는 하나의 전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오늘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 저도 한동안 좀 루시되고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편안한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새벽에 제가 굉장히 무간 지역에서 또 괴물들의 공격을 받고 또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또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갬성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애구지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루시가 또 그것을 또 공격도 받고 또막 피하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또 대처하려고 노력도 하고 막 이제 그 내면에서 또 저의 그 부정의 그런 에너지를 또 쫓아내주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존재들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비 체험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 가지시라고 잠깐 이렇게 육성으로 목소리라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꼭 각성과정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블로그에 그래도 간간이 오셔서 그걸 질문해 주셔서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곧 됩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생일이 12월 24일 밤 11시 50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생일도 특별합니다. 예. 감사함이죠.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진짜 마음 찾으세요. 아셨지요?